백수보살들, 제가 늘 응원하는 백수보살들, 나란 일 좀 하세요. 큰일 좀 하세요. 당장 무급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란 일을 해서 엄청난 공덕을 쌓으세요. 세상은요, 공을 들여야 대가가 오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면 이 사회에 기여를 하세요. 자리 욕심 내지 마시고 돈 욕심 내지 마시고 인간이니까 그거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뭔 욕심을 내셔야 되냐면 여러분 일 욕심을 내셔야 돼요. 태어났으면 일 욕심. 사람으로서 내가 뭐 하다 살 건지에 대해서 강력한 일 욕심. 그런데 월급 안 나오는데요. 아이, 안 해. 이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답이 없습니다. 시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말건 이 사회가 나한테 월급을 주건 말건 이 사회의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심 응원하고 비양심 지적하고 힘 꺾는 이 부분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무급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걸 해야 사회에 기여를 해야 또 그만큼 이 사회에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공권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한테 또 예,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한테 혜택을 줄 겁니다. 믿고 가세요. 저한테는 이런 게 정치 행위가 아니고 정치인들한테는요. 먹고 자고 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게 정치 행위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요. 먹고 자고 살아 움직이고 떠들고 이 모든 게요. 보살도죠. 보살의 행위고 양심 지킴이의 행위예요. 보살이 양심 지킴입니다. 양심 지킴이로서 이 땅에서 내 양심 지키고 이 나라의 양심 지키고 전 인류의 양심 지켜가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지금 안 뛰어들고 간보고 계실 거예요.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냥 SNS를 통해서도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여러분 필요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양심 지킴입니다. 훌륭한 보살이고 양심 전사고 예전에 독립운동을요 무장투쟁도 해보고 외교도 해보고 모두 다 해봤어요. 다 답이 안 나와요. 신채호 선생님이 이걸 다 해보다 답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택한 게 그 의열단식의 아나키즘적 저항 방식인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인 한 명씩 일본인 한 명 죽이자예요. 폭탄 던지고 테러하고 일본인들을 아무튼 괴롭히자. 근데 전 폭력적 방식이라 이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정치인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뭘 고민하냐면요. 그 중에 누굴 뽑지? 또 고민하고 있는 이 사실이 이 실존이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무도 내 신경 안 써주고 국민들 신경 안 쓰고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양심 비판하고 자기들한테 조금만 불리하면은 곧장 적폐니 빨갱이니 내몰면서 또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찍어달라고 구걸하는 이 짓이 지긋지긋하면요. 신채호 선생식 혁명 방법을 제가 권합니다. 그냥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신채호 선생은 테러를 하자고 했지만 우린 뭐예요? 양심 테러예요. 그냥 양심을 해버리세요. 그냥 뭐냐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맞는 사람 양심에 맞다고 하고 양심에 어긋난 사람은 어긋났다고 하세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악을 악이라고 욕이라도 하라고. 도저히 할 게 없어요. 저항할 게 없어요. 욕이라도 하면서 악은 안 된다고. 선을 응원하겠다고.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움직여달라고 했었죠. 그게 양심 테러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 저 사람은 비양심이야. 안 돼. 이 사람이 더 양심적이야. 요걸 국민들이 다 자기 있는 곳에서 독립운동 때 폭탄 던지는 마음으로 폭탄 던지면 자기도 죽는 줄 알고 던져요. 여러분 양심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잖아요. 지금 잡혀가진 않잖아요. 양심을 있는 곳에서 막 무차별로 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온 국민들이요. 자기 있는 곳에서 선은 지지하고 악은 경멸하고 양심은 응원해주고 찜찜한 건 비판하고 날마다 그렇게 사세요. 그게 양심 지킴이고 곳곳에서 양심 지킴이들이 활약을 해주지 않으면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양심과 상식은요. 짓밟힙니다. 철저히 이용당합니다. 갑들한테. 소시오패스 갑들한테 철저히 이용당해요.